최근 월요일 아침마당의 명불허전 MC인 이용식의 등장이 없어서 많은 이들이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이용식은 오랜 기간 동안 김재원과 함께 월요일 자리를 지켜왔으며 단정하고 깔끔한 진행으로 많은 시청자들에게 사랑받았습니다. 그는 방송 경력 48년의 베테랑으로서 일반인 출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생방송 현장 분위기를 한층 끌어올려주는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젊은 방송인들이 인턴으로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이용식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낸 관계라고 말하며 아침마당의 핵심 시청자층인 주부들이 아침에 TV를 시청하는 시간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도록 많은 출연자들의 노고가 숨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프로그램은 아침 8시 25분에 생방송되므로 출연자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집을 떠나고 5시 이전에 방송국에 도착해야 합니다. 그 후 의상을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하며 준비를 마치고 6시경에 리허설을 진행합니다. 이용식은 전국 각지에서 MC로 섭외되어 일요일마다 지방 스케줄이 많았으며 밤 늦은 시간에 끝나는 행사라도 어떻게든 서울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지 않고 월요일 아침을 굳건히 책임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방송에서 이용식이 피곤해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피곤하고 건강 문제로 컨디션이 좋지 않더라도 진정한 프로 방송인으로서 겉으로는 절대로 피곤함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늘 미소를 띄우며 마치 비타민을 충전하는 듯한 에너지를 주변에 전달하곤 했습니다. 게다가 방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 출연자들과 함께 할 때는 더욱 배려하고 도우며 생방송에서 긴장하고 실수할까봐 미리 출연자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고 긴장을 풀어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의 노고와 배려가 프로그램의 성공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었습니다. 지방 행사를 마치고 잠깐 쉬고 나온 사람이라면 대개는 졸려서 대기실에서 잠깐 쉴 텐데 행사 MC로서 몇 시간 동안 관객들 앞에서 지치지 않고 이야기해야 하는 일은 체력 소모가 심하며 특히 태양이 뜨거운 여름이나 혹한의 겨울에는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용식은 항상 힘든 모습을 내보이지 않았고 늘 지각하지 않고 일반인 출연자들의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월요일 명불허전은 출연자들이 단체로 나오기 때문에 MC와 패널의 현장 진행 능력이 더욱 중요합니다. 화요 초대석이 남녀 2명의 판넬로 구성되는 와중에도 이용식은 혼자 많은 출연자들을 상대해왔으며 이는 방송을 잘하는 베테랑이 아니면 해낼 수 없는 역할이었습니다. 이용식은 프로그램을 위해 열정을 쏟았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시청자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하차를 당한 이유는 제작진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패널들을 교체한 것이었습니다. 이용식의 이미지가 과거에는 뚱뚱한 최고의 뽀시기로 알려져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최근의 상황에 따라 세대교체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용식은 녹화를 가려고 집에서 샤워를 하고 준비하던 중 갑자기 굵은 쇠꼬챙이가 가슴을 찌르는 듯한 느낌이 계속 느껴지고 괴로워지면서 호흡까지 어려워졌습니다. 급하게 병원에 가게 되었고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긴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을 직전에 가족들이 도착했는데 당시 6살밖에 안 된 딸 수민이는 아빠를 보고 너무 놀라 말없이 눈을 감고 기도를 올렸다고 합니다. 의사는 수술이 신속히 진행되어 다행히 살아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만약 조치가 늦었다면 큰일 날 뻔했다고 하며 이용식은 딸이 자신을 위해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며 천사가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으며 딸의 기도 덕분에 무사했다고 말했습니다. 투병 당시에는 죽음의 공포가 가장 무서웠다고 말하며 가족을 위해 살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는 아내와 딸에게 감사함을 표하며 아내에게 간병하느라 애썼다는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역시 가족은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딸 수민이에게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라는 걸 느낀다며 다음에 태어나도 아빠 딸로 태어나겠다는 말 한마디가 천사의 목소리보다 더 예뻤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위험한 상황을 무사히 넘긴 후 이용식은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하루에 몇 갑씩이나 피우던 담배를 끊으며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도 가끔씩 하선 통증이 찾아와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조용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위기를 넘기는데도 이용식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연예인으로서 불규칙하고 연속적인 생활 때문에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결국 만성과로로 인해 혈압에 이상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전복대가 없어 보이고 검은 잔상도 따라다녔지만 이를 단순히 피곤한 거라고 여기고 쉬면 되겠지 하며 안과를 찾지 않았다가 골든타임을 놓쳐 증상이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눈 혈관이 막히고 뇌경색으로 한쪽 눈이 실명되는 망막혈관 폐쇄증 상황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용식은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았기에 딸 이수미는 시간이 흐른 후에야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염려로 인해 자신이 늘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토로했습니다. 이수미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잃은 후 아버지까지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난 것이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말하며 슬픔과 아버지를 위한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아빠의 눈이 실명됐다는 사실을 이수미는 자신에게 숨겼기 때문에 병원 스케줄이 있어도 아빠와 동행하며 데이트를 위해 약속을 취소하곤 했습니다. 아빠가 일찍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면 아빠의 건강을 걱정하며 데이트에 집중할 수 없었고 심지어 친구들과의 여행도 가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수미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아빠에 대한 생각을 털어놓았는데 어렸을 때 아빠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셨던 장면이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때 수많은 카메라들이 들이닥쳤을 때 아빠한테 큰일이 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수미는 항상 같은 악몽을 꾼다며 꿈에서 이용식의 사망 뉴스를 보는 꿈이 자주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면 울고 아빠를 확인하러 가고 돌아와 다시 잠들곤 한다고 합니다. 결혼하면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되지 않냐는 질문에 인생이 길어봤자 100년인데 왜 떨어져서 살아야 하나, 아빠와 떨어진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결혼했을 때 부부가 둘이서만 붙어 다니겠지만 난 그러고 싶지 않다고 말하며 아빠와 함께하는 시간이 소중하다고 밝혔습니다. 결혼을 결정한 것은 아들이 되어줄 좋은 남자가 나타나서인데도 남자친구한테도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뒷전이 되는 것 같아도 어쩔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은영 박사는 이수미가 아버지를 향한 분리불안이 있음을 알리고 또한 자신의 불안을 낮추기 위해 마치 부모처럼 이용식을 통제하고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이수미는 독립을 꼭 해야 하나 부모님과 떨어져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고 의아해했고 아빠랑 붙어있는 시간이 최대한 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에게 있어 인생의 목표는 부모님과 오래 살기라고 했습니다. 이수미는 아빠가 제게 전부다. 이용식 같은 아빠는 지구상에 없을 것이라고 말하며 아버지가 70이 넘은 연세이기에 시간이 가는 게 무섭고 아빠가 너무 걱정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딸의 지극한 효심은 칭찬받아 마땅하지만 부모 입장에서는 서른이 훌쩍 넘은 딸이 아직 출가할 생각도 없다는 사실에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기에 자식과 평생을 함께 해줄 수는 없는 노릇인데 부모가 떠나버리면 홀로 남은 딸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며 살아갈지 착하기만 한 딸이 여러모로 걱정이 되지 않을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용식은 살마저도 아버지의 죽음이 멀지 않았다고 느낄 정도로 어느덧 칠순이 넘은 고령이 되었고 32년 역사를 지닌 아침마당 입장에서는 젊은 시청층을 새로 끌어들여야 하는 숙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학래 같은 나이 들고 오래된 출연자들을 냉정하게 내치고 젊은 사람들로 패널을 바꿔버린 것이었습니다. 늘 하던 사람을 계속 끌고 가는 것만큼 프로그램의 정통성을 지키며 시청자들을 붙잡는 더 좋은 방법이 없을 텐데도 제작진은 옳지 못한 결정을 내리며 많은 시청자들을 아침마당에서 떠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침마당은 그간 타 방송사에 아침 프로들이 감히 따라올 수도 없을 정도로 탄탄한 시청자층을 쌓아왔지만 전국노래자랑이 젊은 시청자층을 끌어들이겠다고 김신영을 투입한 후 인기가 하락하는 걸 옆에서 보고도 스스로 수십 년을 쌓아올린 공자탑을 무참히 무너뜨리고 다시 토토탑을 쌓는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이용식을 복고시키라는 시청자들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지만 만일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이용식은 나이가 들어 주부대상 프로는 더 이상 못하게 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게 되어 그럼 노인대상 프로나 찾아봐야 하는 처지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 다른 행사 섭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서 비록 당장 먹고 살 걱정까지는 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방송에서 아침마당은 자신의 방송 인생이 99%였다고까지 말했을 정도로 혼신의 열정을 다한 프로에서 퇴출을 당했으니 겉으로는 웃으면서 떠났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야속하고 속상했을지
그렇게 떠난 그가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모쪼록 이제 고령의 나이로 접어든 그가 건강을 잘 지켜 오래도록 방송 활동을 이어가기를 바라고 또한 가족들과도 오래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바라며 개그맨 이용식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사위 원혁과의 결혼 승낙과 함께 이용식의 재산에 대한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용식이 과거 방송을 통해 자신의 주거지를 공개했을 때 그의 집은 넓은 거실, 고급 인테리어가 돋보이는 주방, 그리고 발코니를 이용해 만든 아담한 미니 서재를 포함하여 많은 이들의 감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집의 엄청난 크기를 느끼게 한 최양락은 여기가 100평이라고 라며 덧붙였습니다. 종로구 평창동에 자리한 이용식의 거주지는 100평대의 빌라 아파트로 고급 저택으로 소문나 있으며 가격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수십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많은 이들이 아침마당의 명불허전 월요일 방송에서 이용식의 불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MC가 깔끔하게 진행하는 가운데 48년의 방송 경력을 가진 베테랑 이용식은 항상 월요일 아침을 활기차게 만들어왔습니다. 그가 방송 초보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현장의 분위기를 끌어올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기에 경력이 짧은 젊은 방송인들이 그의 자리를 대신하게 된 이유에 대해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이 오랫동안 월요일 방송의 중심이었던 만큼 그의 하차로 인한 의문점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침마당뿐만 아니라 같은 KBS의 전국노래자랑에서도 김신영이 등장한 이후 시청률이 하락하며 MC의 자리가 위태로워진 상황까지 발생해 KBS의 인기 프로그램들이 출연자 교체로 자가당착의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화요일 초대석과 수요일 도전 꿈의 무대에서도 기대했던 출연자들이 아닌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며 시청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재원 아나운서는 자신이 아침마당에 처음 출연했던 1997년부터 이용식이 프로그램과 함께 해왔다고 언급하며 이용식과 아침마당이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한 사이임을 밝혔습니다. 주부 시청자들이 주요 시청층인 아침마당은 그들이 아침 시간을 자신만의 여유로운 시간으로 활용해 TV를 즐기는 동안 실제로는 다수의 출연자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프로그램을 준비합니다. 이 프로그램이 오전 8시 25분에 생방송되기 때문에 출연자들은 새벽 3시에 일어나 집을 나서기 전에 몸을 씻고 5시 이전에 방송국에 도착해야 하며 그 후에는 의상을 갈아입고 메이크업을 하고 준비 과정을 거쳐 6시경에 리허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지방 행사의 MC로 활약하며 바쁜 일정을 소화해야 했던 이용식 씨는 늦은 밤까지 이어지는 지방 행사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돌아와 몇 시간의 짧은 수면 후에도 피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방송국으로 출근하여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시청자들의 월요일 아침을 든든하게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이용식 씨가 피곤한 모습을 방송에서 보여준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는 아무리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도 방송인으로서의 프로 정신을 지키며 항상 얼굴에 미소를 잃지 않았으며 아침마당 스튜디오에 오는 것이 마치 에너지를 충전받는 것처럼 그에게 힘을 주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방송 경험이 없는 일반인 출연자들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생방송에서 긴장하고 실수할까 봐 방송 전에 항상 먼저 출연자들에게 다가가 이야기를 나누며 긴장을 풀어주고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지방 행사를 마친 뒤 몇 시간 잠을 자고 나온 사람이라면 대개는 대기실에서 쪽잠을 자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행사 MC로서 몇 시간 동안 관객 앞에서 말해야 하므로 체력 소모가 크고 특히 여름의 더위나 겨울의 추위에는 그 고생이 더욱 심한 직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용식 씨는 그 어려움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항상 미리 나와 일반인 출연자들의 긴장감을 풀어주었습니다. 게스트가 한두 명만 출연하는 화요 초대석과는 달리 월요일 명불허전에는 출연자가 단체로 출연하기 때문에 MC와 패널의 현장 진행 능력이 더욱 중요한데 화요 초대석이 남녀 두 명의 판넬로 구성되는 것과는 다르게 이용식 씨는 항상 많은 출연자들을 혼자서 대해왔으니 이것은 평범한 방송인이라면 결코 해낼 수 없는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용식 씨가 프로그램에 대한 열정을 다 바치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사랑을 받아온 끝에 갑작스럽게 하차하게 된 배경에는 어떤 이유가 숨어 있을까요? 제작진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패널들을 전면 교체하고 세대 교체를 단행한 것인데 이용식 씨가 왜 그 대상이 되었는지는 그가 최근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살펴봄으로써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90년대로 돌아가 보면 당시 이용식 씨는 뽀식이라는 별명과 뚱뚱한 이미지로 많은 사랑을 받으며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녹화를 위해 집에서 준비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꾹꾹 찌르는 듯한 통증을 느끼고 몸을 제대로 펴지도 못할 정도로 고통스러워지다가 호흡까지 어려워지면서 급히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이용식 씨는 급성 심근경색 진단을 받고 즉시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수술실로 들어가기 직전에 가족들이 도착했고 당시 6살이었던 딸 수민이는 아빠의 모습에 너무 놀라 울부짖다가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를 올렸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의사는 이용식 씨에게 조금만 더 늦었다면 생명을 잃을 뻔했다며 빠른 대처 덕분에 위기를 넘길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식 아빠는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딸의 모습을 보고 마치 천사가 기도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위험을 무사히 넘길 수 있었다고 눈시울을 적셨죠. 이용식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심근경색이 발생했을 때 가장 두려웠던 것은 죽음이었다고 밝혔습니다. 8년 만에 얻은 6살짜리 아이를 남겨두고 가게 될까 봐 걱정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는 병마와 싸울 때 자신의 곁을 지키며 돌봐준 아내와 딸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내에게는 간병에 수고했다며 가족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건강하게 오래 살자고 다짐했습니다. 또한 딸 수민에게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빠라고 느끼게 해준다며 다음 생에도 그녀의 아빠가 되고 싶다는 감동적인 말을 전하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위험을 넘긴 후 이용식은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루에 여러 갑씩 피우던 담배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가끔씩 가슴 통증이 찾아왔고 그럴 때마다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고 혼자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았다고 해요. 고비를 넘기는 듯했지만 이용식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바쁜 연예인 생활로 인한 만성적인 과로가 이어지며 혈압 이상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어느 날은 시야에 검은 잔상이 따라다니는 등의 증상이 있었지만 이용식은 단순한 피로로 여겨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고 말았고 결국 뇌경색과 한쪽 눈의 실명을 초래하는 망막혈관, 폐쇄증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딸 이수민은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아버지의 상황을 기사를 통해 알게 되었고 그 소식에 길가에 주저앉아 오열하게 되었습니다. 이수민은 할머니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할아버지 역시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신 후 한 달 만에 아버지까지 심근경색으로 쓰러지게 되어 이러한 사건들이 자신에게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아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수민은 아버지 이용식을 지나치게 걱정하며 병원 약속이 있을 때나 아버지가 일찍 귀가할 때 심지어 데이트나 친구들과의 여행 계획까지도 포기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아버지가 과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사건과 꾸는 악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수민은 결혼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며 인생의 목표를 부모님과 가능한 오래 함께 사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녀는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에 출연해 이러한 문제를 공유했고 오은영 박사는 이수민이 분리불안을 겪고 있으며 부모와의 독립을 이루지 못했다고 진단했습니다. 한편 이용식은 오랜 방송 경력에도 불구하고 자칫마당에서 교체되는 등 방송계에서의 위치가 불안정해졌습니다. 제작진의 이러한 결정은 전통을 유지하고자 하는 시청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프로그램을 젊은 시청자들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시도로 보입니다. 이용식의 퇴출은 그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고 그의 복귀를 요구하는 시청자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용식은 여전히 다른 행사에서의 섭외가 계속되고 있어 생계에 대한 걱정은 없지만 아침마당에서 보낸 시간이 방송 인생의 대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퇴출은 그에게 큰 타격입니다.
이수민의 지극한 효심과 이용식의 방송 생활에 대한 열정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지만 두 사람 모두 가족과의 관계와 자신의 역할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용식은 방송 활동을 계속하면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은 그들에게 있어 도전이지만 동시에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